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사람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눈사람은 동그라미랑 동그라미가 만나서 이루어진 건데 한번 쉽게 그려볼게요. 눈사람 얼굴을 그리기 전에 먼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란 네모를 이용해서 모자부터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몸통 동그라미 둘,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지만 얼굴이랑 몸통 그렸죠? 그리고 눈은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귀엽게 그리고 이렇게 당근 같은 거 붙어있게 이렇게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자 모자를 썼고 또 여기다가 뭘 하면 좋을까요? 추우니까 이렇게 목도리를 해주면 좋겠죠? 털목도리 이렇게 해주고 손은 나뭇가지를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단추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벌써 눈사람이 다 완성됐는걸요? 코는 당근이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근 색깔로 칠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볼터치도 조금 해주고요. 우와, 눈사람 다 완성했어요. 자, 이렇게 네모난 모자,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금방 그렸죠? 우리 친구들도 쉽게 눈사람 그려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